오래전 미국의 그 남쪽 어떤 지방에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내가 마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사는 그 꼬마 몇명 아이들이 모여서 아, 그 늙은 그 목사님을 좀 놀려주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한 아이가 그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귀신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요, 빨간색 옷을 입고 꼬리에는 여러 개로 갈래로 이게 갈라진 그 꼬리를 달고 손에는 커다란 그 갈퀴를 들고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 위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하여 거룩한 찬송과 또한 기도가 끝났을 때 봉사는 마귀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설교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계단문이 활짝 열리면서 귀신으로 변장한 이 아이가 본당으로 마루로 떼어 내려와 봉사를 향하여서 성큼 성큼 다가갔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서 모두 다그 본당을 벗어나 교회 밖으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귀신에게 경고까지 하면서 말씀을 외쳤던 그 부흥사는 귀신 탈을 쓴그 모습에 정신을 잃어서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마귀 선생님, 따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입으로만 그냥 말했지 진짜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닥쳤을 때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에 그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다른 모습을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했던, 찬송했던 자도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죽음에 직면했을 그때에도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고 고백하는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표현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 형식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형태를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형식을 약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변경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름의 그 이름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만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기쁨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에 나오는 복되다, 복주다라는 그런 말은요 구약에서 아주 수없이 많이 나왔던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복주다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 3절에서 나오는 말하는 그 복을 주시되라는 그 구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쓰여져 있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백성에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복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앞뒤좌우로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온전히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은요 그냥 나의 그냥 심심풀이 용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찬양은요 그냥 단순히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찬양은요 그냥 유행과 가사를 웃조리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음악 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세 가지의 그 이유들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4절 우리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시간의 그 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존재하기 그 전에 이 세상에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첫 호흡을 쉬기도 전에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요 택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생겨서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그런 양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 후반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요 지금 당시 로마법에 있었던 그 양자법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글을. 근데 이런 글을 그런 로마법에 의한 것으로 배경을 해서 쓰는 이유는 바로 당시의 양자는요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인 그 예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과 그에게 주었던 권리와 그에게 주었던 그 특권을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자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31일 오후에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인 그 신자들과 함께 2020년을 맞이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인사,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갑자기 한 여성분이 이 교황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어때요? 순간 그 교황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라고 인정한 그 대표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교황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흠없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후덕하고 뭐 누르면 모든 걸 다 흡수할 것 같은 그 스포츠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요 단 한 명의 그 한 명도 바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여 지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떨쳐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관점,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그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언제서부터요?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란 말은요, 어떤 것에 예속되었던 것을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요, 가난 때문에 어떤 뭐 빚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렀던 바로 속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죄로 인하였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끊어짐으로 인해서 죄의 족쇄에 채여서 우리는 그 평생을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시적인 그 해방을 위해서 썩어져 없어질 그 은과 금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그 죄의 족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또한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계획하신 그 모든 비밀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에게는요, 바로 이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받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러한 그런 문구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한 이런 문구도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도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영원하고 변함없는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을 확정 짓는다는 뜻이고, 인 자체는 누구의 어떤 자의 소유권이 주어졌다,
누구에게 소유권을 주어졌다, 누구에게서 승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은요, 우리가 뭐 가만히 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뭐 은혜로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에서 증언하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 그 자신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바로 성령의 도장,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그 근거가 바로 이 인치심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서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 자체가요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증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요 어떤 뭐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화가 나는 그런 감정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고 떠나지 않는 한에는 그것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의 상황, 현재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든 좋은 상황 가운데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자신의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입양하시고 너그러이 속량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바로 성령님을 증표로 확실하게 우리를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